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일요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인 정치인 론 김 의원이 출마하는 뉴욕주 예비선거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주가 청소년 SNS 중독 보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34세 남성이 무모한 장난을 벌이던 한 남성에 의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일주일 내내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기록적인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일요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24일 저녁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나흘 넘게 폭염이 계속된 가운데 기상청은 오는 24일 저녁까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더위와 습도로 이틀 이상 체감온도가 화씨 95도에서 99도까지 오르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오늘 날씨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최고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에 육박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과 22일에는 일시적으로 뇌우가 내려 더위와 습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6월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24일부터는 화씨 90도대 날씨가 이어지다가 8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까지 보스턴과 시카고, 커네티컷, 하트포드 등을 포함한 전국 최소 20개 도시에서 압력과 열기로 최고 기온까지 치솟거나 경신했습니다. 무더위로 뉴욕 일부 카운티 학교들은 학생들을 조기 하교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폭염은 열돔 현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증기를 가두는 냄비 뚜껑처럼 뜨거운 공기를 가둬두면서 고온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뉴욕시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한 가운데 더위로 인한 직접 사망자가 매년 평균 7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론 김 의원이 대표하는 주하원 40선거구를 포함한 퀸즈 내 3개의 선거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한인 최초로 선출직 정치인으로 당선된 론 김 의원이 대표한 주하원 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7선에 도전하는 론 김 후보와 더불어 중국계 앤디 첸, 다오윈 후보 등 3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존 리우,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 그레이스이, 에드 브런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등 정치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의 공식 지지를 대거 확보하면서 재선 가도에 탄력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계 앤디 첸 후보가 다수의 로컬 아시안 아메리칸 단체들과 더불어 경찰 노조로부터 공식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분석한 한인 유권자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이 6선 도전에 나섰던 지난 2022년 주하원 40선거구 예비선거 한인 투표율은 9.7%로 전체 투표율 9.5%보다 살짝 높았습니다. 총 4,584명의 투표자들 가운데 341명의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본선거 한인 투표율은 25.5%로 해당 선거구 전체 투표율 33.6%보다 8%포인트 낮았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김 의원이 무난하게 이번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고 본선거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계 후보 2명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쟁으로 중국계 표본산이 예상되는 만큼 한인의 표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조기 투표는 오는 23일까지 실시되며 예비선거일은 25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뉴욕주가 전국에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엄중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호컬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 조의회 법안을 상정한 앤드류 구나르데스 주 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주 하원의원 등은 20일 맨해튼 뉴욕시 교사노조 본부에서 법안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은 SNS 회사들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접속 기록 등을 근거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생성되는 중독성 콘텐츠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아동 데이터 보호법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사전 동의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법안 서명식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정신건강과 발달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하원에서 이 법안을 상정한 닐리 로직 의원은 20년 만에 아동 온라인 개인보호법이 업데이트됐다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력 있는 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앞으로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규정이 마련되면 SNS 회사들은 180일 내 이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이 지하철 선로 아래로 떨어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추락 직후 선로 가장자리에 붙어 플랫폼에 매달린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경 브루클린 제이스트리트 메트로테크역에서 한 무모한 남성의 행동에 의한 끔찍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검은 후드티를 입은 20세 남성과 34세 피해자는 나란히 서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20세 남성이 무모하게 계단 난간을 뛰어넘었고 그 과정에서 34세 피해자는 선로 아래로 떠밀려 추락했습니다. 20세 남성은 곧바로 34세 남성을 선로 위로 부축해 올리려 했지만 끝내 34세 남성은 돌진하는 열차에 치였습니다. 목격자들은 남성이 열차 아래에 깔려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적적으로 해당 남성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선로 가장자리에 붙어 플랫폼에 매달리고 있었으나 열차가 그를 짓밟고 지나간 흔적 그대로 온몸이 시뻘건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응급대원은 현장에 도착해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장에 있던 20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20세 엠마누엘 폴로, 중범죄와 경범죄 전과가 각각 한 건씩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현재 병원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가해 남성을 구금해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로 남행 NRQ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브롱스 한 버스에서 42세 여성의 뺨을 때리고 그녀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한 남성이 경찰에 수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브로드웨이 웨스트 240번가 근처 MTA 버스에서 강도짓을 벌인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11시 20분경 42세 여성은 해당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렸으며 이후 그녀의 휴대폰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MTA 버스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남성은 어두운 피부에 검은 바람막이 자켓, 어두운색 긴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갈색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이미지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유아 무상교육 예산을 복원하고 투자를 촉구하는 시위가 어제 열렸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모든 프리스쿨 학생들이 뉴욕시가 제공하는 무상교육 서비스에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한 가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회 지도부와 교육노동자단체, 유치원아동 학부모 일동, 유아교육 제공자 및 옹호단체들은 어제 뉴욕시 예산 마감일인 6월 30일을 앞두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1억 7천만 달러 규모 유아교육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이후 9,200만 달러가량을 복원했으나 이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무상 프리스쿨 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2024-2025학년도 유아 교육을 신청한 이들 중 여전히 2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리를 얻지 못해 한 달 넘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2023학년도 말에도 1,100명 이상의 아동이 법적으로 보장된 특수교육 교실 자리를 얻지 못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드리안 아담스 뉴욕시 의장은 시의회는 노동가정들을 위한 균등한 기회, 아이 교육을 위한 투자, 교육 제공자의 존엄성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실상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를 얻지 못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자금 확보를 통해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동을 위한 시민단체 CCC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가족의 80%가 어린이 보육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아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이 공립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보다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가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7,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전국에서 여행길에 오르는 미국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7월 7일 사이 최소 50마일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의 수가 7,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치는 물론 역대 최다 수치를 세웠던 지난해보다 5% 더 오른 수준입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여행 기간 자동차로 이동을 계획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85%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달라스와 덴버, 솔트레이크 시티, LA,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렌터카 수요가 가장 높았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미국인은 약 8%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전체 여행객의 약 6.5%는 버스와 크루즈, 기차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인기 여행지로 꼽힌 곳은 시애틀, 올랜도, 앵커리지, 호놀룰루, 마이애미 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올린 팟캐스트에서 2년제를 포함해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재집권 시 취임 첫날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민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졸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기조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러한 정책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이 정책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트럼프 선거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졸업생을 말한다며 공산주의자와 급진 이슬람주의자, 하마스 지지자 등은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여름철인 7월과 8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고도 각종 이자율을 낮추게 하는 인하 효과를 파급시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3번에서 단 한 번으로 축소했으나 주택 모기지와 신용카드 이자율 등을 낮춰 미국인 가계와 사업체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미묘한 조치를 취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하하지 않고도 물가 진정과 기준금리 추이를 언급하고 시사하는 것만으로 국채 수익률과 이에 연동된 주택모기지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고 저널은 밝혔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APR, 자동차 할부금융 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을 내려가게 하는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7월 31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 내지 5.5%에서 또 동결하겠지만 연준의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진정세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7월 말 회의 이전에 나올 6월과 7월 등
조달치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진정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캐시오컬 뉴욕주지사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률과 호감도가 취임 이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시오컬 뉴욕주지사에 대한 호감도는 38%로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긍정률도 44%로 떨어졌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정직과 성실함을 보여준다는 응답은 36에서 40%, 열심히 일한다는 답변은 36%에서 42%를 기록했으며, 주민들을 충분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답변은 34에서 44%,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36%에서 44%에 달했습니다. 또 호컬 주지사의 직무평가는 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호컬 주지사는 2대1의 호감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나 공화당원의 81%와 무소속의 61%는 그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84%의 공화당원과 63%의 무소속은 그녀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교통혼잡세 시행을 중단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피드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하는 행보를 보여 일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대책 없이 혼잡세를 급작스레 연기해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MTA의 자금난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기업이 해외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의무송환세가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일 7대2로 연방의회가 분배되지 않은 기업의 수입과 관련해 개인 및 기업에 과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미국인이 소유하지만 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환세는 다른 세금 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 이익의 투자자 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세금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트럼프 감세안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연방정부는 10년간 이 세금을 통해 3,4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애플과 화이자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0.7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20일 OECD는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960년 3.3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자 유입 없이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의 출산율은 2.1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회원국의 출산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960년만 해도 출산율이 6명에 달해 OECD 회원국 평균 3.34명의 2배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1984년에는 2명, 2018년에는 1명 선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 속했습니다. 높은 주택 비용을 비롯한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부문 국장은 OECD 국가들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옵션을 쓰고 있지만 자녀를 갖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과 장기 재정 불확실성이 부모가 되려는 결정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OECD는 저출산의 대안으로는 여성 고용 증가는 물론 이민 정책 확대와 생산성 증대 조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자 연방의회에서 테러 지원국인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동통신사 AT&T가 오는 8월부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 단일 회선은 $10, 멀티 회선은 $20가 추가로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관계 복원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필요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대응태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1일 오전 등교하던 웨체스터 카운티 거주 킨더가든 학생과 그의 어머니가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에어백 문제로 그랜드 하이랜더 및 렉서스 TX 등 두 개 스포츠 유틸리티 차의 2024년형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이 적용되는 미국 내 차종은 총 14만 5천 대이며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 중이라고 도요타 측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0일 자산가치 조작 의혹 사건 담당 재판장인 아서인 고룬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표명에 자신은 원치 않았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잠비아 리빙스턴에서 21일 미국인 관광객이 코끼리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잠비아에서 코끼리의 공격으로 미국 관광객이 사망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뇌우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최저 기온은 7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